안녕하십니까. 24기 차상석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1차 일본 선교를 이제 선발대로 다녀오게 됐는데요. 작년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처음 선교를 다녀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 일본의 선교에 이제 선발돼서 정말 감사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보를 많이 받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본 선교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일본 교회에 도착해서 처음에 이제 목사님과 대면을 할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코자 목사님과의 첫 만남은 뭐 다들 이제 전에 들으셨겠지만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작은 시간 하나하나도 굉장히 예민하다고 했는데, 목사님마저도 역시 더 그 이상이었지 그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런 코리안 파티나 준비한 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리허설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된 게 없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거기서 일단 표정이 좀 굳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씩. 저희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민하신 분들은 시간에 되게 예민하시고 시간 그다음에 분에도 예민하신데, 그 목사님은 일본은 분은 평균이고 1초 1초까지도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해야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몇 초에 딱 떨어져야 되는 그런 디테일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느낀 건 솔직히 좀 2시간 넘게 회의를 하다 보면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만 그래도 아, 여기에서 또 일본 사람들의 그런 정신을 좀 배울 수 있겠구나.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런 점은 배울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교회 이름은 카리스 채플이라는 교회입니다. 자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어떨까 분위기가. 저희 홍대세교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일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단 이 목사님은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하시고 이제 예배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저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자는 도중에 중간에 들어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선교대원들은 어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왔는데 조금이라도 밉보이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선교가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이, 나름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느꼈습니다. 남자가 저도 이제 35살 넘었는데 35살 정도 시점에 오면은 사람을 상대할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데이터와 그다음에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검증과 이런 데이터를 되게 많이 따지시는데, 목사님이 왠지 리더와 테스트 지금 검증 중 하는 게 아닐까 우리 선교대원들을. 그래서 그런 생각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솔선수범 해야겠다는 마음을 느끼고 더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노방 사역을 나갔을 때는 정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준장이 가장 부담이 컸겠죠. 왜냐하면 코리안 파티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쩔까. 근데 일단은 기도를 하는 도중에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젊은 청년들과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의외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솔직히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좀 영악한 아이들도 있는데, 일본 친구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한마디 한마디 건넬 때마다 굉장히 그 밝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 쪽으로 좀 이게 좀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기적적이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도저히 사람이 없어서 민 강도사님과 함께 학교를 한번 넘어가 보자, 저쪽에 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가보자 해서 넘어갔는데, 가자마자 우리 매구미상을 보고 그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뛰어오더라고요. 그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사탕 나눠주고 하니까 기분이 좋던지 막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파를 했고, 일단 우리는 전파를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가다가 이제 김동래 집사님께서 저쪽에 가면은 보육원이 하나 있다,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게 이제 저희 이제 전체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사진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이 초록색, 뭐 빨간색, 이렇게 주황색의 모자 쓰고 있던 사진 있었잖아요. 그 사진이 뭐냐면 보육원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저희가 이런 공연과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짧게 예수 안에서 우린 한 가족이라는 걸 같이 율동을 하고 그리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다음에 오시면은 저희가 마이크와 모든 걸 세팅해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여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선생님은 안 그래도 지금 아이들 통제가 안 돼서 너무 힘든 상태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이제 직장이고 이제 직업인 입장이고 저희는 이제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거라서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믹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 방문 사역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갔던 그 연구원이 신청한 가정 방문 사역에 갔을 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맞춘 시간대와 조금 밀려서 한 시간 뒤에 방문을 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 회사에서 굉장히 상사에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깨졌나 봐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뒤로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그래도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거기서 느낀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분 하나가 오늘 직장에서 깨져서 힘들어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선교대원 12명과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까지 14명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중보를 받게 하고 거기다 모자라 그냥 기도 제목을 그냥 저희 전체방에 올렸는데 목사님께서는 저희 전체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서 이 한 영혼은 500명에게 중보를 받는구나. 네,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온 게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많은 중보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그 친구가 표정이 어두웠으나 굉장히 밝아지고 굉장히 좋아함을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방문 사역에 갔을 때는 한국어와 일어와 그러니까 일어로 찬양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일어로 찬양하는데 저희는 일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찬양을 해서 저는 그냥 한국어로 했어요. 근데 일어랑 한국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뭔가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돼서 정말 깊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코리안 파티였습니다. 코리안 파티 전에 저희 또 김종수 준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내일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 또 저희가 형이긴 하지만 이제 선배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지 모른다. 그날 그냥 기도만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냥 우린 전도만 하다 올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코리안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박이 날 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내일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네 명이 오든 많이 오든 안 와도 우리는 코리안 파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음날 코리안 파티 시간이 딱 되니까 진짜 너무 안 오니까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이제 준장님한테 아, 나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다섯 명밖에 안 오셨잖아요 솔직히. 근데 준장님은 오히려 되게 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코리안 파티의 결과는 교인 다섯 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거는 많은 새신자들이 와서 많이 등록을 하고 이게 아니었고 이 일본 선교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만 이 일본 선교의 뿌리를 내리는 걸 저희를 통해서 스타트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모든 걸 하고 그다음에 코정 목사님과 간담회를 하는데 코정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너무 좋았다. 여기까지 더 솔직히 그냥 가시적인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앞에서는 막 와 막 아리가또 하는데 뒤에 가서는 뭐 그냥 딱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코정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없다. 청년들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일단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보고 한 번 또 반성하게 됐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변했다. 전도를 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을 보고 전도를 해야겠다는 거 자극을 받고 우리도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세 번째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되게 좀 약간 짠하면서도 공감이 됐던 게 저도 나름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태 모든 일들은 자기 혼자 하려고 해서 굉장히 압박감이 많이 왔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자기도 앞으로 이제 성도들한테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근데 왜냐하면 CEO나 뭐 사업하시는 분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내 하는데 성의 안 차면 직원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보면서 또 이제 거울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나도 내려놓고 사람을 더 이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작년에 다니면서 매번 선교를 다니시는 집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집사님은 왜 이렇게 선교를 매일 다니십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타격이 없으십니까? 여쭤봤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었어요. 인간은 어차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 저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차라리 성경에서 하라는 걸 하고 기쁨을 찾겠다. 그래서 선교지를 늘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건데 정말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면 오히려 제가 더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교를 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하지만 일본은 사랑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역은 이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베트남에 잠깐 짧게 있었는데 베트남 친구들의 또 놀란 마인드와 일본 사람들에게 비추어 보면은 베트남도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사람도 어때? 믿지 않아? 얘기하면은 믿지 않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식민지를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더 발달됐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식당을 가던 뭐 어디를 가던 이렇게 보면 일본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받으면서 일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해야 살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사람이 죄를 지으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리고 기도를 해야 일본 사역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던 거는 어린이 사역에 또 이렇게 같이 중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저희 생각이지만 뭐 앞으로 어떤 것들을 또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2차, 3차는. 네, 그리고 끝으로 1월을 제가 잘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월을 잘 해서 소통을 해야 물론 영어로도 소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1월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짧게 이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 하나 있습니다. 1월로 좀 하려는데 좀 어설퍼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 치네니 슈오 오보에테 아나타로 미치오 아르케 소스레바 슈와 아나타로 미치치오 마스구니시테 구다사루. 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도 또 일본 갔다 와서 제 생각, 뭐 제 계획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었다는 걸 느꼈고 매 순간순간 인정해야겠다는 마음을 더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일본 선교 때는 이번에는 이제 저희 일본인들한테 그런 걸 배웠다면 저희가 가서 이 한국인의 뭐 일본 사람들보다 디테일하진 않지만 한국인의 이 프로페셔널함을 가서 전달하고 오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